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고 요리하는 남자, 요리왕 비룡입니다. 저는 사실 책을 많이 읽어본 적도 없고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역사를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역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춘천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세요? 바로 춘천하면 막국수인데요. 오늘은 춘천 막국수에 대한 얽힌 이야기에 대해서 읽어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날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된 막국수. 막국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을지사변 후 춘천에서는 의암 유인석 선생을 필두로 의병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일본군의 막강한 무력 앞에 의병들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살아남은 의병들과 그 가족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색을 하고 다녔다는데요. 일본군이 출동했대요. 빨리 피해야 하는데 하자 한 의병이 강원도 깊은 산에 숨으면 우리를 절대 찾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산 속으로 숨어들어 화전을 읽으며 메밀, 콩, 감자, 조를 양식으로 삼았는데요. 손님이 오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메밀로 만든 음식을 대접했답니다. 그러다 6.25 전쟁이 일어났고 화전민들은 산속에서 살기 힘들어졌는데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하자 한 화전민이 근데 산속에서 내려가면 무얼 먹고 살아야 하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또 화전민이 무릎을 팍 치며 아! 손님들이 막국수를 매우 맛있다고 했어요. 그걸 만들어 팔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 막국수는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순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국수틀에 뽑아낸 면을 금방 삶아내어 김치나 동치미 국물에 말아먹거나 채소와 양념으로 버무려진 식초, 겨자, 육수 등을 곁들여 먹으면 맛이 구수하고 깔끔한 막국수라고 합니다. 막국수는 냉면처럼 쫀득하고 가늘며 부드러운 면이 아닌 굵은 국수처럼 뚝뚝 먹을 때마다 뚝뚝 끊어지죠. 뚝뚝 끊어지며 좀 굵은 면입니다. 그리고 막국수 국물은 김칫국, 육수를 반반 섞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옛날 춘천 막국수의 레시피로 오늘의 이 영상 요리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조 춘천 막국수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요리왕 비룡이 만드는 춘천 막국수 시작됩니다. 요리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오래 걸릴 막국수에 들어갈 삶은 계란 먼저 준비해 보겠습니다. 찬물에 소금을 넣고 계란을 넣어주세요. 혹시나 집에 소금이 떨어졌으면 급하게 마트 가시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식초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소금을 많이 넣어서 이제 식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조금 넣은 건데 소금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식초 넉넉히 많이 넣어주세요. 불을 켜고 자 물이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완숙은 10분, 반숙은 7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옛날 막국수는 완숙이었겠죠? 10분 시작하겠습니다. 막국수에 들어갈 당근과 오이, 대파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상추도 깨끗이 한번 씻어주세요. 옛날 막국수 레시피에는 콩나물이 들어갔나 봐요. 콩나물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국수에는 콩나물이 안 들어가는데 말이죠. 당근은 필러로 한번 껴서 깨끗이 준비해 주세요. 오이도 깨끗이 한번 필러로 벗겨 주세요. 방성범 찬물에 넣어 주세요. 그리고 물이 흐르듯이 찬물로 한 30초 정도만 더 틀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껍질이 금방 아주 쉽게 까질 거예요. 자, 준비된 채소들을 예쁘게 썰어 줄 건데요. 오이를 가지런히 놓고 채 썰어 주세요. 두툼하고 두박하게 썰어 주세요. 당근도 마찬가지로 썰어서 채 썰어 주세요. 이거는 조금 더 오이보다 얇게. 상추도 썰어서 준비해 줄 건데요. 제가 사는 곳이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 옆에다 보니까 강원도 여기 춘천이랑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쪽에 강원도 쪽에 자주 놀러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옛날에 그 산속에 숨어있는 춘천 막국수 같은 집이 있어요. 정말 맛집으로 유명한 그런 막국수 집들을 가봤는데 먹어보면 면이 뚝뚝 끊어지면서 정말 약간 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먹는 막국수와는 정말 좀 뭔가 다른 약간 옛날 전통이 섞인 약간 그런 음식이라는 걸 딱 보고 먹고 하자마자 바로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자, 상추들도 많이 들어가 보였는데요. 자, 상추들도 이렇게 깍둑썰기로 투박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다진파는 조금 위아래로 섞어서 조금씩만 넣어 줄게요.
자, 요건 썰어서 간장 양념장을 만들어서 넣어줄 거래요. 펄펄 끓는 물에 콩나물도 한번 데쳐주세요. 30초 정도만 살짝 데쳐서 건져줄 겁니다. 찬물에 한번 살짝 해서 콩나물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막국수는 시원하게 먹어야 정말 맛있으니까요. 양념장을 만들어줄 건데요. 간장 4큰술. 하나. 오야야. 셋. 오야야. 넷. 참기름 반큰술. 헐. 무거우니까 조절이 안 되네요. 깨소금 반큰술. 다진파. 요렇게 해주시면 양념장 끝입니다. 냄새가 참 고소한데요. 자, 식용유 살짝 넣고 당근을 볶아주세요. 식용유가 빠르게 움직이면 당근을 넣고 깨소금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주신 후에 당근을 볶아주세요. 메밀국수를 사면 이렇게 1인분씩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자, 이건 이렇게 뜯어서 요게 1인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팔 끓어서 넘칠 것 같을 때 물을 한번 넣어서 재워주시고, 한 번 더 펄펄 끓으면 물을 한 번 더 넣어서 재워주시고, 한 번 더. 이제 불을 줄이고 은은하게 면을 총 4-5분간 삶아주세요. 자, 삶아지면 넣어주세요. 면발은 2-3회 정도 찬물에 헹궈서 이렇게 시원하고 탱탱한 면발을 만들어주세요. 자, 메밀면, 볶은 당근, 콩나물, 썰어놓은 상추, 오이, 곰가루, 삶은 달걀, 시원한 동치미 육수,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 요건 이제 조금씩 맞춰 먹을 거기 때문에 2큰술만 넣어서 준비할게요. 자, 이렇게 옛날 막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비주얼적이나 냄새적으로는 너무 향긋하니 좋은데요. 자, 여기에는 기호에 따라 설탕이나 겨자 또는 식초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춘천에 가서 옛날 막국수 맛집에 가서 먹었을 때 모두 다 설탕을 뿌려서 무조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넣어서 먹어봤는데 맛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넣어서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면을 먹기 전엔 계란 하나. 아까 넣었던 깨소금 간장이 묻어서 그런지 진짜 고소하고 맛있네요. 우리가 아는 막국수는 약간 빨간 양념이 들어간 빨간 느낌이잖아요. 근데 옛날엔 이렇게 간장으로만 해서 먹었다는데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왜 호를 불지? 네. 어머, 와. 뭔가 맑으면서 깔끔하고 깨끗하고 뭔가 너에게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줄게 하면서 뭔가 정말 새로운 그런 막국수의 맛입니다. 이 레시피의 맛만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어휴, 정말 맛있는데요? 시원하고 정말 맛있어요. 되게 순수한 그런 막국수의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겨자를 살짝 넣어서 겨자, 냉면에 겨자 같은 거 넣어서 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겨자만 살짝 육수에 풀어서 국물 맛도 한번 보고요.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는데요? 육수와 합쳐지면서 겨자의 맛이 어떤 확 느껴진다기보다 강하지 않은 겨자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고소하게 팍 퍼져요. 와, 맛있다. 근데 요즘 막국수는 트렌드가 이렇지 않다 보니까 춘천에 가서 맛집에 가도 약간 빨간 양념장을 많이 넣어서 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국수 팔아도 많이 좋아들 하실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지금 이 막국수를 표현하면 약간 하얀 도화지 같아요. 그냥 되게 깔끔하고 뭔가 개운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하얗 그냥 하얀 느낌, 하얀 생각,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이 마지막 남은 식초는 넣지 않을 거예요. 식초를 넣는 순간 이 옛날 막국수의 이 맛이 확 변할 것 같은, 약간 뭔가 묻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식초 없이도 정말 맛있고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막국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막국수 사기적이다. 들어간 모든 것들이 식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이, 당근, 콩나물, 상추 입안에서 아삭아삭 싹싹싹 씹히는데 입안에서 식감이 계속 생겨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목 넘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입안에서도 재밌고 맛도 너무 훌륭하니까 행복하고 정말 맛있는 옛날 막국수입니다. 이렇게 춘천 막국수에 얽힌 옛날 이야기와 옛날 막국수 레시피로 해서 먹어봤는데요, 정말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막국수가 간장으로만으로도 맛있어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막국수를 먹으면서 느낀 점은 막국수는 빨간 양념장이 없이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비룡!